안녕하세요. 나주마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빈병하고 그리고 캔 리턴하러 가려고요. 같이 가시죠? 빈병하고 캔입니다. 계속 쌓여 있었던 거 이제 리턴하려고요. 병의 상단에 보시면요. 저런 표시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7개 주, 즉 아이오와 버먼트, 메인,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하와이, 뉴욕 주의 경우에는 한 병당 디파짓, 예치금은 5센치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맥주병 하나를 살때 원래 가격보다 5센치를 더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 반납하면 5센치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미시건과 오리건의 경우에는 10센트가 디파짓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 있죠. CA는 캘리포니아의 약자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CRB라고 되어 있어요. CRB는 무엇의 약자냐면, California Redemption Value 또는 California Refund Value의 의미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24 ounces, 즉 710ml 미만인 경우에는 5센트가 디파짓으로 그 이상이면은 10센트가 디파짓이 된다는 뜻입니다. 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개 주, 커네티컷, 하와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메인, 뉴욕, 버먼트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 즉 디파짓이 5센트가 된다는 거고요. 미시건과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는 병과 마찬가지로 한 캔당 예치금이 10센트가 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병과 마찬가지로 CRB가 적용됩니다. 가지고 온병다 넣었으면 페이아웃 버튼 클릭하고요. 자, 이 계산서는 잘 가지고 있다가요. 장다 보고 계산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영수 증 보시면요. beer 부분 찾으셨나요? 맥주가 was $9.99. 즉,
9달러 99였는데 now 지금은 $8.99 8달러 99라는 뜻이 되고요. 그 아래 보면 deposit이 나와 있죠. 미시건주는 한 병당 예치금이 10센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총 6병을 샀으니까 60센트가 됩니다. 즉 60센트를 더 지불하는 거죠. 그 아래 보면 bottle refund라고 보이시죠? 저희가 병과 캔을 return하고 1달러 70센트, 5달러 60센트 가치의 두 영수증을 계산할 때 써서요. 그만큼 차감되었습니다. return을 안 하시면요. 원래 가격보다 5센트나 10센트씩 더 주고 음료를 사시게 되는 거죠. 이 return 제도를 하는 이유는 to recycle and reduce littering, 즉 재활용과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후에요, 길거리의 쓰레기, 적어도 캔과 플라스틱 병 등을 버리는 비율이 줄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